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방해콩입니다. 25분 시작하겠습니다. 자, 리차드 폴슨 컷마 찍었죠. 동격이죠. 자, 원 오브 더 최상급 모스트 노터블 클래시컬 스칼러스 S 있죠. 여러 명 중에 한 명이니까 항상 복수 형태로 끝내야 돼요. 그럼 영국의 가장 노터블 주목받은 고전 학자. 학자까지 묶어서 하면 영국의 브리튼이죠. 영국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고전학자 중에 한 명인 리차드 폴스는 주어는 단수입니다. 자, was born, be born은 수거예요. 태어났는데 날짜겠죠. on Christmas 날에 25일이겠죠. 1759년에 his talent는 그의 재능들은 were recognized 수동으로 썼어요. 인지되어졌다. 주목받았으니까 일찍. 자, 한번 폴슨 필요 쓸게요. 폴슨은 was sent는 수동이죠. 보내졌는데 to 어디요? Eton College 유명한 대학이에요. 자, by wealthy 부유한 스폰서를 쓰면은 후원자들. 자, at 구원자들이 아니고 후원자들이죠. 후원자들은 사이기 같네 좀. 자, 후원자들에서 at 15살에 그냥 4년 후에 19살이겠죠. 자, 폴슨은 들어가는데 캠브리지 대학에. 자, he, 폴스는 significantly 하게 improve 시켰어요. 그러면은 상당히. 자, 그래서 부사가 뒤에 나오는 improve도 시켜주고 개선시켰다. 자, 그리스 텍스트는 여기서 그리스의 언어 문자 체계라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edited 시제일치 쓰고 있죠. improved의 과거 1번 그 다음 edited 했는데 편집했다. 자, 4개. 자, place는 명사로 희극을 자, 리트는 과거부사죠. Euripides. Euripides에서 적혀진. 자, 1806년도에 그는 선택되어졌다. 아, 계속 카톡이 와서 죄송합니다. 자, principal library라면은 도서관장으로서. 자, at 자, newly 부사 founded 과거부사죠. 자, London Institute에 founded는 설립된 새로 설립된 런던 뭐 기관이란 곳에. 자, during 뒤에 구들어갔죠. 그의 평생 시간 동안. 자, 폴스는 collected. 이것도 대문자네요. 아. 자, 읍스 모았는데. 자, 모으다. 자, great many books 하면은 굉장히 많은 책을. 자, 오는 여기서 about의 뜻입니다. 자, 고전적인 고전 문학에 대하여. 자, although 빈칸 주의하시고 비록 the number of books. 자, 실제 주어는 number이겠죠. 자, 책의 숫자인데 또 대생략됐고. 자, he, 폴슨이. 자, owned in total까지 또 삽입절이죠. 자, owned는 소유했던. 자, 전체적인 책의 숫자는 단순이니까 is 여기 어법 주의하시고. 자, simply unknown 단순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자, episode인데 about his passion for books까지. passion은 열정. 그의 책에 대한 열정에 대한 에피소드는 단수. 조수 단수 동사 잘 알려졌다. 자, 그는 carried 가지고 다녀서 so many books that so that 구조로 썼죠. 너무나 많은 책들을 가지고 다녀서. 자, 폴스는 be able to 뒤에 동사 원형. 자, 꺼낼 수가 있었다. 책을 after books 면에서 book after book은 책을 계속해서 꺼낼 수가 있었는데 out of는 여기서 from의 뜻이에요. 그의 주머니로부터. 뭐 유명한 일인데. 자, 누군가가 고전 문학에 대해서 젊은 애가 여자애들 뭐 감명시키려고 나대다가 폴슨이 계속 책 꺼내면서 발라버린 적이 한번 있어요. 이게 에피소드가. 여튼 그건 나중에 보시고 넘어가 보면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when a student try to show off. show off가 무슨 뜻이냐면서 brag라는 뜻인데 이게 자 자랑하다. 자랑하는데 그 지식을 of Greek writer 하면 그리스 작가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반대기 앞에서 주름 잡은 거죠. 대가 앞에서. 자, despite 뭐뭐에도 불구하고 양보의 부사절 뒤에 구 들어갑니다. 그의 fame 명성에도 불구하고 as는 자격이겠죠. 로서겠죠. 자, 그럼 classical scholar 고전 학자의 명성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제로 출판했는데 해서 빈칸 주여세요. 자, little 거의 안 했다. 거의 출판하지 않았다. 온 날짜 또. 자, 그럼 9월 25일 날 1808년도에 자, three after before 하면 세 달 전이죠. 자, reaching 앞에 나오는 three months를 수식해줘요. 자, 그러면 reaching age 49 하면은 49살이 되기 전에. 그래서 뭐 reaching이 분사구조로 앞에 나온 세 달 수식하기보다는 사실상 생략된 주어인
폴슨 수식해 중에 낫겠죠. 여기서는 자, 폴슨은 죽었다. 폴슨의 지가 49살이 되기 3달 전이니까 폴슨으로 잡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생긴 분이고 유명한 사람이고 우리 주전 알파고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 수집광으로 유명했던 고전학자 폴슨.